이렇게 앞으로 바울이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울이 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기 위해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매일매일의 말은 실은 매일매일 유언이었습니다. 생사의 사람에게는 죽는 그 순간의 말이 유언이지만 사생의 사람은 매일 죽음을 통과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생의 사람에게는 매일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과 직면합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동생, 뭐 손자,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고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보다 먼저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생의 사람으로 사생결단의 삶을 살면서 죽기도 전에, 죽기 10년도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그 바울의 삶과 그 바울의 유언의 내용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거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유언을 남기기 위함이죠.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곳인데 왜 유언을 자기가 직접 가서 남기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했는가? 이때 바울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기 여정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든 선박이든 무슨 뭐 고속버스든 모두 다 정해진 시간에 오기 때문에 내 일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배를 타고 어느 항구에 내리면 그 다음 항구로 가는 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직접 에베소를 찾아가서 유언을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 많은 교인들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 교인들 일일이 작별을 고하고 하면 시간이 훨씬 지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모든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꾹 누르고 장로들만 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내 유언을 잘 듣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의 유언을 듣게끔 오게 한 장소가 들판이나 강변이 아니었습니다. 밀레도였습니다. 도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흔히 밀레도를 섬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밀레도는 섬이 아닙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터키 대륙을 예전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은 그 대륙을 소아시아 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대륙,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 행정구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밀레도였습니다. 그런데 밀레도는 단순히 큰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처음부터 기하학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건축하는 순간부터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가로, 세로를 선을 그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럽이나 터키에서 볼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도시와는 다른 정교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그 정교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터키 땅이 되어 있는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의 술탄이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다른 것은 다 파괴하고 병사들이 약탈하는 걸 허락하면서 그 성당만은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 성당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그대로 두고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그것이 박물관으로 개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정말 그 예전에 1500년도 더 전에 그런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스러울 정도의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 웅장한 소피아 사원을 건축한 이시도루스가 바로 밀레도 출신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위대한 철학자인 동시에 막대기 하나로 그때까지 누구도 피라미터의 높이를 재지 못했던 것을 막대기 하나로 피라미터의 높이를 재었던 수학의 아버지 탈레스, 밀레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그 정도로 세계사를 변혁시킬 만한 걸출한 인재를 배출시키는 대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도시에서 그보다 더 대도시 사람들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인생의 근본인 삶과 죽음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도시는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 곳입니다. 대도시는 눈앞의 이득을 위해 자기 생명을 갉아먹게 하는 곳입니다. 대도시는 아무 생각 없이 생사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게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재산 모았는데, 열심히 출세했는데, 지나고 보니 죽기 위해 그렇게 산 겁니다. 그게 대도시예요. 자연하고 틀립니다. 그 대도시에서 대도시의 사람, 에베소 사람들에게 생사의 사람이 아니라 사생의 사람이 되게끔, 사생결단의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바울이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전주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단지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만큼 죽었다는 것 알지 못하고 나는 멋지게 산다고 죽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사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바울 유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사색하면서 여러분들 역시 사생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오매 에베소 장로들이 밀라도로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 다시 말해서 유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 터키 대륙을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 반도라 불렀고 그 소아시아 반도의 서부 지역을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날로부터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아시아의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바꾸어 설명하자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부터 이 말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바울은요,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권면했는지 아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장로로 세운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 두고 내가 에베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울의 삶은 쇼 윈도우였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에베소 장로들은 3년 동안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죠? 구체적으로 뭘 안다고 하는 말인가?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번역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시련, 두 번째 단어가 겸손, 세 번째 단어가 눈물입니다.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해도 생사의 사람은요, 시련은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일평생 안락하게 살기 원해요. 생사의 사람들은 순서잖아요. 살다가 끝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출세했는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높였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살면서 시련을 당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생의 사람들, 참되게 살기 위해 먼저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련은 자신의 생명을 더욱 참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기에 원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원석을 그대로 두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원석일 뿐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죠.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세공사가 그 원석을 가져다가 갈고 깎고 가다듬어서 온 정성을 다 투입하면 세팅 끝에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원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석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세공사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깎았네? 나를 갈아? 나를 가다듬어? 나를 연마해? 시련이죠. 원석에게는 그런 시련이 없습니다. 안 당해도 될 시련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원석을 보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시련 속에서 사생의 사람으로, 사생 결단의 사람으로 그 생명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박해, 헬라인들의 모함, 배척, 온갖 시련을 다 당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시련 당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서 떠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거듭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이 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련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생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신약 성경의 사도 가운데의 보석으로 보는 것은 바울이 그런 시련을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런 시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는지, 내가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지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죠?